자, 그러면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올해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정도만 시장이 열립니다.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내년에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오히려 오늘과 시장 같은 배당락이래 좀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쪽 살펴보고 계세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배당락일이라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대형주들이 좀 밀려서 출발을 했고 뭐 지금도 조금 더 밀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를 좀 크게 보자면 대형주가 지금 굉장히 대형주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2022년도에는 자동차 쪽을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. 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다른 국가들의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. 특히 뭐 연초에는 애플칸이 뭐니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연말로 가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주위에서 자동차를 주문해도 차를 인도받는 시기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.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 이 자동차 업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었던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지금 동남아 쪽에서 이 차량용 후공정,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개선이 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인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충분히 21년도의 대기 수요를 이연시키면서 2022년도의 매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현대랑 기아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하면서 2022년에 해당 내용들,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를 어느 정도 늘리겠다,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이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이게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다라기보단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, 내년에 자동차주들을 좀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주 중에서도 어떤 거 볼까요? 네,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작은 기업들보다는 오늘은 좀 큰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완성차 업체인 기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보다는 북미나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가 같이 중국 쪽보다는 다른 나라 쪽에 대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에 집중을 할 때 현대와 기아는 다른 북미나 유럽 쪽에 집중을 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올해에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유럽과 북미에서 약 20% 정도의 판매량 증가가 있었고 지금 이 기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EV6라는 전기차를 유럽 쪽에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위치다. 그리고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 기업,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완성차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들끼리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른 업체들, 다른 나라, 다른 타 업체들에 비해서 PER이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태고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매출이
거의 10% 가까이 영업이익도 10% 정도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가지고 2022년도를 좀 크게 보고서 접근을 해본다면 기아라는 종목이 대형주로서 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기아 한번 내년까지 쭉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로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